아유, 이런 무엇까지 왕님 해주시니 이거 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그 그러면 내 그냥 다리다. 아니, 이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아, 자, 어서 말을 드시지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어서 밀지 마라. 자, 어서 안. 예, 예. 예. 자, 오늘 이렇게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음식은 얼마든지 장만되십니다. 마음껏들 드시고 흥겹게들 놀다 가시오. 예! 아이고, 이 손 차리지만 많이들 드십시오. 예. 자, 이진사. 예. 생신 선물이요. 아니, 찾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우신데, 아니 뭐 이런 선물까지. 자, 예. 오, 이 대단한 필체입니다. 명필 송우정의 글이라오. 예? 아니 그럼 이게 어쩐지 이거 이제 두고두고 감으로 삼겠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죠. 자, 그럼. 자. 아, 자, 제 술 한 잔 받으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참, 부인. 이제 분위기도 무르익은 것 같으니, 이 아이들을 불러 손님들께 인사를 시키시오. 모두들 꼼짝 놀아! 놈에게 이런 모습 짓을 하느냐? 장말 말고 어서 내놓지 못하겠느냐? 멈춰라! 왜 잔치에 끼어들어 금품을 약탈한다는 도적들이 내 놈들이었구나!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예!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소자 잠시나마 소란을 피워 어르신들을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송구스럽사옵니다.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떤 걸물이 아니려군. 이진사 차지되시오? 예, 예. 제 큰아이 되는 놈이 옵시다. 예, 싫어!
어서 일로 올라와서 인사 올리거. 오호라, 요번에 무가 시험에 응시한다는 자제가 바로 그렇소이다. 오호, 저 아이가 제 둘째 아이옵시다.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리옵니다. 소자의 보잘것없는 글솜씨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오호, 명문의 명필이로고. 송우종의 글씨를 선물한 내가 무색하게 됐는걸. 원태감님도 과찬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나이 아직 미령한데 문장이 대단합니다. 제 여식입니다. 고병단이라 제 애미가 끼고 돌아 아직 젊어집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리옵니다. 어머님께 틈틈이 배운 솜씨로 지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옵니다. 그래? 어디? 사흘 낮밤을 꼬박 세우는 듯 싶더니만 겨우 모냥만 갖췄습니다. 오, 그래? 오! 이거 얘야, 얘 정말로 고맙구나. 어? 송구스럽사옵니다, 아버님. 그래, 그래. 자, 자, 어서 술 좀 드시지요. 예. 자, 술도 많이 드시고 마음껏 자. 즐겁게들 노십시다. 저 여봐라, 그 동네 분들 음식상에 음식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거라. 예, 염려 마세요. 아, 오늘은 많이 드시는 겁니다. 약수가 과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 장남이 따라주는 술 한잔 마셔보자꾸나. 응? 예, 아버님. 그래, 자. 옳지. 마음을 닦는 일이 무예를 익히는 첫 번째라고 했느니라. 예, 아버님. 그래, 그래야지. 자, 이번에는 우리 차남 따라주는 술 한번 마셔볼까? 응? 예. 글을 읽어 관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공궁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선비로서의 첫 번째 할 일이니라. 내 말 알아듣겠느냐? 명심, 또 명심하게 싸웁니다. 그래, 그래, 그래야지. 아, 자, 이번엔 우리 금지옥역 막내딸 정호가. 예, 아버님. 곧 좋은 소식 올 테니까 몸과 마음을 항상 정결히 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그래, 그래.
시탈입니다. 군본을 소홀히 하고 말단을 중요시 여기면 백성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는 것이다. 시고 시제 취증 민산하고 재산 증민 취인이라. 그러므로 재물이 오면 백성이 흩어지게 되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이 모이게 된다. 그저 몸 건강히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저 우리 집안 빛나게 해줄 관직 두 자리만 내려주십시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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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무사히 잘 치르고 오겠사옵니다. 그래, 그래야 하고 말고.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너희들이 먼 길을 나선다니. 공연의 애미 마음이. 자, 내 주책 좀 봐라. 댁에서 내 팔을 보냈단다. 김대감 댁이 어떤 집안이냐? 대대로 벼슬이 내린 집안이 아니더냐? 게다가 그대 큰 자제부는 또 좀 잘났냐? 이미 관직에 오른 데다가 그야말로 혼은장부라는구나. 세상 천지에 그런 좋은 혼천은 없을 게다. 그래, 넌 어떠냐? 너도 흡족하지? 그렇지? 의사, 이제 넌 복 터진 거요. 대복 터졌어. 아유, 세상에. 이렇게 구울 수가. 애기씨, 좀 보셔요. 세상에. 아유,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실까. 아유, 세상에. 아유,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아유, 아유. 그러게. 어르신. 어르신. 소리 아니야? 아, 어르신 기뻐하십시오. 큰 대리님하고 작은 대리님이 양과 과거의 나라니 과거 부대를 하셨습니다요. 뭐라? 뭐라고 했는가? 아, 두 분 도련님이 모두 과거 급제를 하셨다고 죠? 그래? 지금 저기 도구 밖에. 예. 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같이 기쁜 날은 없었구나. 어머님.
뿐이냐. 아이고. 정진사 댁 내부는 허느끼는 소리가 그냥 얼마나 애달폈는지 내 억장이 다 무너지더라니까. 나 그지없이 착하신 분들한테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누가 아니랴. 아이 근데 여태껏 고기를 안 드시는겨? 그렇구먼. 아휴, 녹들이 빠지셨는지 정신이 아니셔. 않으신데 어딜 가셔요? 아주 많이 많이 진짜 실성하신 거 아니요? 아유, 글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임명은 제 처리요. 제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염라대왕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막힌 짓을 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나리. 장때 같은 내 아들, 생때 같은 내 딸을 한날 한시에 잡아가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이 백성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사또나으리. 나 역시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인데 그대들의 큰 슬픔을 어찌 모르겠소. 허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나. 내 아무리 한 고을의 사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송사는 받을 수가 없으니 그만 물러들 가시오. 사또라리,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염라대왕께서 알아서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러는 것이니 부디 통찰하시어 이 불쌍한 부모님의 한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사또라리. 허허. 그럼 차라리 인연을 죽여주십시오. 내 죽어서라도 염라대왕을 만나 왜 우리 아이들을 잡아갔는지 그껏 알기라도 알아야겠습니다. 차라리 인연을 죽여주십시오. 네, 그대들의 뜻은 잘 알았으니 그만 물러들 가 계시오.
밖에 이방이 있느냐? 예, 사또나리. 지금 당장 쌀을 7번 고르고 7번 씻어서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밥상 셋을 준비하도록 하라. 예? 밥상 셋이요? 그리고 자정이 되기 얼마 전에 사령 중에서 가장 담력이 센 자를 골라 이리로 데려오도록 하라. 예, 사또나리. 아니 이런 고의한 법이 있나? 어디 강화 유수 따위가 감히 우리 대왕님을 오라가라 하느냐? 강화 땅에 들어왔으니 강화 유수의 명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밖까지 얻어먹은 처지니 잠깐 다녀오세요. 송구하옵니다. 혹여 인간들의 눈에 띄일까 해서 부득이하게 이곳으로 매셨습니다. 근데 사또께서는 어쩐 일로 우리를 오라 하시었소? 예, 염라대왕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었어입니다. 세상에는 늙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건장한 젊은이 셋을 그것도 한날 한시에 잡아들여
늙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는지요. 저 안골에 이진사의 두 아들과 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라 생각되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허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그래가지고 어찌 한 고을을 다스린다 할 수 있겠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라 하나 제 명이 다 되지 않는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갈 수는 없는 일이오. 하오시면은 이번에 죽은 그 세 아이는 제 명이 돼서 잡아간 것이요. 어찌하여 한나란 씨의 명을 다 알 수 있는 것인지요. 납득이 가질 않소이다. 그 아이들은 그럴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오. 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연유를 알 것이오. 사또는 짐작도 못했겠지만 지금 이진사라 불리는 그 자는 젊었을 적에 주막을 열어 생계를 꾸려가던 평민이었다오. 이 잔 얼마나 달래요? 에휴, 비좀 먹을. 선의자로 두 대나 떼주고 오는 길이야. 두 대씩이나요?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라지만 그런 인심이 어딨대요? 안 들고 아니래. 에이그, 빌어먹을. 이거 확 때려 없든가 해야지. 애시당초 이 인적도 없는 길목에 주막을 차린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야. 이제 그 과거가 있으니까 얼마간 잘 될 거예요. 에이그, 빌어먹을. 여직 조직 없어? 이런 흉년에 애 생겨봤자 저나 우리나 고생만 하지 뭘. 이거 핑계가 좋구먼. 아, 임자가 나한테 시집 온 게 언젠지 알아? 벌써 5년째여. 5년은요? 이제 겨우 달수로 따지자면 겨우 3년 된 거구먼. 나 이런. 임자 계시오? 예! 아직 과거 날짜가 넉넉히 남은 걸로 아는데 일찍 출발하시네요? 이 섬에 있는 원등사라는 절에 들렸다 가야겠기에 일찍 나섰소이다. 원등사요? 아, 과거급제 해달라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시게요? 불공을 드려서 과거급제만 된다면 1년 12달 절에 들어가서 살기라도 하겠소. 그게 아니면 무슨 일로? 이곳 원등사 주지스님께 전해달라는 물건이 있어서요. 예. 한양까지 함께 갈 길동무도 있겠다. 백길로 가면 고생도 덜할 텐데. 주모 말 맞다나 부처님께서 이쁘게 보아주셔서 좋은 결과나 있었으면 좋겠소이다. 하룻밤 잘 묵었다 가겠소이다. 아, 예. 내가 묵을 방이 어느 방이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여보. 임자도 봤지? 뭘요? 아까 황금 불상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은 이 지긋지긋한 고생도 끝인데 말이야. 여보.
인자도 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사람 잡지 말아요. 그것만 있으면 평생을 부자로 호의고식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한밤중에 주례는 나버리면 어떻게 우리 찾을게? 산꼬짜기 숨어서 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누가 알게? 안 그래요? 아이, 어딜 가요? 아이, 묵으시게요? 그렇소이다. 저녁은요? 됐소이다. 무가 시험을 치르러 가시는 길인가 보죠? 잘 알아맞혔소이다. 내 이번 과거 시험을 보려고 10년 동안 산속에서 무예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갖고 있지. 절대로 뭉탱이로 한 번에 갚으면 안 돼요. 이제 얼추 다 갚았어요. 계세요. 아휴, 깜짝이야. 근데 몸종도 없이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요? 실은 이 주막을 물어물어 찾아오는 길입니다. 왜요? 혹시 두 달 전쯤 이 사람이 여기서 묵어가질 않았는지요? 얼굴은 갸름하고 키는 큰 편인데요. 글쎄요. 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잘 좀 생각해 보셔요. 이분은 제 서방님이랍니다. 함께 길을 떠난 친구분은 과거 시험을 보고 벌써 고향으로 돌아오셨으나 제 서방님은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풍리산 자락을 끼고 주막이라고는 여기 한 곳뿐이니 기억을 좀 더듬어 주십시오. 글쎄요. 잘 생각이 나질 않는구먼요. 저 안 된 일이지만
저도 뵌 적이 없구먼요. 아직 어린 것들까지 친척 집에 맡겨놓고 얘까지 온 터이니 잘 좀 생각해 주셔요. 이제 그만 들어가 보. 몸성이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보침 속에 속초글에 넣어두었어요. 자꾸 불안하구먼요. 쓸데없는 소리. 내일 아침에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난다고 당신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저희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자기 남편을 죽인 걸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양반으로 말이 여기 인적이 없는 이곳은 자연이 허물어져 잊혀질 테고 사람들도 너희들을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거구만. 저 밑에 있는 저 칼제비도 고현실에 여기에 들렸다가 억울하
나게 죽은 게구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잘난 아들 잘난 딸로 태어나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맛보게 하였다가 갑자기 죽어서 원수의 가슴에 슬픔의 불씨를 안겨다 준 것이었어. 또한 전생에 채 보지 못했던 과거를 받고 급제까지 하였으니 뼈에 사무친 한이 조금은 풀리질 않았겠어. 이승에서건 저승에서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는 법이라오. 아니, 자꾸 어디로 가신 겁니까, 사또나리? 가보시면 아실 거예다. 어서 따르시죠. 헛간 바닥을 파보도록 하. 예. 자자, 어서 저 헛간 바닥을 파봐라. 예. 예. 왜 너희 자식들이 급사를 했는지 알려줄까? 바로 예전에 너희들 손에 죽임을 당한 그 젊은이들과 그 아내의 원혼이 너희들 자식으로 태어나 갑자기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냐? 마토나리! 마토나리!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은 아직도 썩지 않았겠느냐? 이를 구애한 것! 그때 같은 남의 자식을 죽여 그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의 고통이 그렇게도 참을 수 없는 것이었더냐? 아!
경기도 강화군 송해면 당산이라는 마을에 뻗은 풍리산 줄기에 나란히 솟은 이 바위는 이런 연유로 생겨났다 하는데, 인근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삼남매 바위라 부르며, 타향 땅에 묻힌 이들 세 사람의 혼령이 집에 두고 온 자식들과 부모 형제를 그리는 마음으로 사무쳐 세 개의 바위로 굳어져 언제나 바다 건너편을 지켜보고 있다는 전설입니다. 저승에서 온 사자, 저승 죽음이라고 해야지. 죽음. 네가 예비 대신 죽겠단 말이냐? 이달 그 몸. 이달 그 몸.